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 문제로 채권이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한 소멸시효 중단과 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게시판에 사연을 주신 분의 사건을 통해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검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사연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2007년 찜질방 영업을 하던 중에 큰 손해를 끼친 회사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끝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고요. 또 당시 그 회사로 인하여 윤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대여금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 소송 끝에 2009년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법정 싸움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았지만 2019년 내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악성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고 버티기 때문에 채권자는 어떻게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소송을 이행소송이라고 하고요. 장기간의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10년에 한 번씩 이행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놔야지만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이행소송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소송으로도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놓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형태의 판결을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이행소송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이 임박해야만 했는데요. 즉,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소송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인정한 새로운 형태의 확인소송이라는 것은 적당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행소송의 경우에는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아무래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확인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채권을 이행하라는 청구가 있었다. 이런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주고 이로써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간편해진 것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이렇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3조와 제164조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물권과 달리 채권에 대하여는 상대적 권리라는 점을 중시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는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자임을 가장 단호한 방식인 재판상 청구로 표명하고 시효의 기초사실 상태를 깨뜨린 경우에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수와 동일한 청구해소를 제기하는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전통적인 이행소송 이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로써
그동안 번거롭고 복잡한 이행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던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키포인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과는 달리 간이한 방법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채권별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기록을 잘 해놓는 것이 채권 관리 측면에서 중요할 텐데요. 적절한 시기에 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미수채권, 악성채권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꼭 판결을 받아둬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악성 채무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라프하우스라고 하는 그 부동산의 임대차 대출 사기 사건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실제 소유자인 이모 씨는 2014년 1월 이 건물을 취득한 후에 A라는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2015년 4월 기존 A 신탁회사에서 B 신탁회사 앞으로 이 신탁 등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 100억 원대 그 이모 씨의 이 사기 행각은 B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 등기되는 신탁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그 사기가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 대출 사기가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된 후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함부로 받는 그런 사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신탁 과정에서 이 대출 사기 문제인데요. 이 비신탁 앞으로 그 신탁 등기되는 과정에서 이 대출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비신탁 앞으로 신탁되는 당시에 이 건물에는 이미 수십 명의 세입자가 각 호실당 수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그 지급을 하고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신탁 과정에서 이모 씨는 이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호실당 어떤 호실에 7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호실을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을 해서 변조를 해서 그 임대차 계약서를 1천만 원짜리 그런 임대차로 만들어 둔갑해버리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그 계약서를 신탁 계약의 그 우선 수익자라고 할 수 있는 대출 금융회사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건물의 담보 가치를 실제보다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이 기존의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 대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적을 텐데도 그 부분을 낮추어 보임으로써 대출 액수를 늘리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담보가치를 믿고 대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사기 행각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그 이모 씨의 사기 행각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건물의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보다도 이렇게 줄이는 방법으로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는 이런 그 사기 대출 수법 이런 것은 대출을 그 업으로 하는 이 금융회사로서는 사실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나갔어야 될 대출 실행 이전에 그 담보 목적물인 건물을 방문해서 세입자들에 대해서 탐문 절차를 하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어떤 기본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출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서 위변조 후에 이를 바탕으로 대출 발생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 부분은 다행히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입자들은 이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잘 구비하고 있었다면 이런 비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가 된 이후에 그 신탁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신탁된 이후에 다시 임대차 보증금 사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모 씨의 사기 행각은 단순히 대출 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실제 소유자를 자처하면서 수십 명의 새로운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탁된 이후의 신탁부동산 소유권은 엄연히 법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 역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모 씨는 실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이 신탁회사로부터 마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임대인이라고 속여서 수십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모 씨는 세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 공문을 하나 보이게 되는데 비록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 등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모 씨에게 적법한 임대차 권한이 있고 이 보증금은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신탁회사 공문 이런 부분이 제시되게 됩니다. 신탁 실무에서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부분인데요. 이모 씨가 이를 그 공문을 위조했는지 하는지는 아직 사실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상당수 세입자들에게 라프하우스를 소개하고 현재는 그 잠적 중인 중개업자가 있는데 이 중개업자가 이모 씨의 예전 직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모 씨의 사기 행각은 정말 그 대범하면서도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어떤 점을 그 보고 해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하는 부분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그 라프하우스 사기 사건 전말이라고 하는 주제의 키포인트는 우리 계약 문화의 호술함, 또 구제적인 한계 이런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대출회사는 수십억 원의 대출을 하면서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입자들은 신탁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 공문 하나만을 믿고 법적으로 소유자 아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수년간에 걸친 이 수십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가로채기가 전혀 걸러지지 못한 것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첨부된 신탁 원부 내용과 그다음에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를 통해서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주창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성격 차이로 인한 황혼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및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전체 이혼 부부 중 30% 이상이 혼인 기간 20년이 넘는 소위 황혼 이혼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형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만 하여도 50세가 넘는 부부의 이혼이 1990년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노후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의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과거에는 가정불화가 있어도 참고 살자는 생각이 강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퍼져 노인이 돼서도 이혼을 결심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이혼이 증가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진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황혼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륜이나 폭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혼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 사유를 6가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성격 차이입니다. 즉, 그동안 배우자의 권위적이고 무시하는 태도, 잔소리 등을 참고 지내왔으나 자녀들까지 모두 큰 상태에서 더 이상 참고 지낼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황혼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는 한 실제 이혼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이혼 소송을 각색하여 황혼 이혼에서 실무상 겪는 어려움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40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진 남편 A씨는 경제권을 독점하고 아내 B씨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남편 A씨의 비위를 맞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7순이 넘어 자녀들까지 모두 결혼을 하게 되자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 A씨는 처음엔 이혼을 해줄 것처럼 나오다가 재산분할이 문제되자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하는 수 없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 A씨는 법정에 나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가장의 역할을 다해왔다. 아내는 내가 권위적이라고 주장하나 가장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면서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남편 A씨의 주장도 딱히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남편 A씨도 남편 나름대로 가장으로서 지난 시간 열심히 일을 해왔고 불륜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나름대로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점은 아내 B씨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로서는 더 이상 남편의 무시를 견디며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이 되는지 여부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가에 있었는데 그중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가에 있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를 해왔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1심 재판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아내 B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폭행이나 불륜 등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기타 혼인 파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 B씨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이혼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 항소심을 맡게 된 저는 1심 재판에서도 제출하지 못한 객관적 증거를 이제와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1심과 같이 이혼 청구를 기각하여 법률상 혼인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아내 B씨에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를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아내 B씨가 혼인기간 중 우울증과 자살충동 등으로 정신과 치료받은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이혼소송에 앞서 협의 이혼을 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남편 A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혼인을 계속 지속할 의사가 있다기보다는 단지 아내 B씨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기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떠하였을까요?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 B씨가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남편 A씨 역시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1심과 달리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A씨로 하여금 아내 B씨에게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주제의 성격 차이로 인한 황혼 이혼 키포인트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이나 상담기관에서 상담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주창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공연 기획사인 X매니지먼트를 운영하고 있고 B씨는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A씨는 B씨에게 발레 공연 업무를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여 예술 감독 겸 안무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난 뒤 A씨는 B씨의 허가 없이 B씨의 작품을 공연했고 이에 분노한 B씨는 해당 작품의 저작권은 본인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작품에 대한 업무상 저작권 및 공동 저작권을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저작물의 정의와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사용자나 회사와 일정 관계 있는 자가 그 사용자에 대한 업무로 작성하는 저작물을 가리킵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될 때 성립됩니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따라 직원이 직무상 필요로 작성한 경우 넓은 의미의 기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작성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작물 작성자로 사용자에 고용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지위 감독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작성했을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 범위가 아니라면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작성자 명의가 법인 명의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업무 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면 여전히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에 따른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이 되며 저작재산권은 법인 등에 귀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들이 앞의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법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창작이 됐어야 한다. A씨의 기획사는 일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A씨가 공연 일정을 잡으면 B씨가 무용수 등을 구성해 공연을 하고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을 월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씨와 B씨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저작권 성립 요건 중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업무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저작권이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프리랜서인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프리랜서의 저작권도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 프리랜서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키포인트는 앞에 살펴본 판결은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사용자와 창작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창작자인 프리랜서는 고용관계가 아닌데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직원으로 표기가 된 명함을 사용하면 자칫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돼 자신의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구단위 구역의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향후 지구단위 구역에 대해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지정 절차도 일반적인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먼저 시 또는 군에서 기초 조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기초 조사의 권한을 내부 권한 위임을 통해 구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조사를 한 곳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앞서와 같이 마련한 지정안을 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민 의견 청취라는 것이 사실상은 의미가 없는 것이 이미 구역 설정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라는 절차도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고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당 지역에 어떤 개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셔서 이런 주민의견 청취의 기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과 다른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면 지정권자,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인데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앞서와 같이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한 가지 꼭 아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는 3년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난 이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기존의 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구역 설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주민이 직접 자신의 개발상 이익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제한이란 행정기관에서 미리 전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이 도시계획의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반을 제한하는 주민은 해당 구역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제안의 수준 정도는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략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이반 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가구 및 획지의 규모 등의 제안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항목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거나 계략적으로만 제출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절차가 좀 더 간이합니다. 주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도시계획 위반에 이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서 제안자에게 통보합니다. 만일 용도지역의 변경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개발 밑도에 맞는 도시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또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제안을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다만 주민 제안 사항으로 도시 계획의 위반 및 결정이 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도시 계획 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절차를 간단히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이 제안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는 제안서를 작성하고 또 주민, 이해관계자의 동의, 그리고 특별히 해당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제안서를 가지고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하면은 해당 지정권자는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이 해당 사항을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수용 여부를 제안자에게 결정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 변경 위반을 제안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은 기존에 설정된 구역 안에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변경 위반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이미 지정된 구역이 매우 불합리하여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째, 주민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관리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쾌적한 주거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의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넷째, 기타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구단위 계획의 위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설정, 절차 및 주민의 위반 제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민의 위반 제안을 특히 살펴본 이유는 주민들 역시 도시관리계획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토지 이용 가치를 상승시켜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화와 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행정청의 기초조사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둘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설정된 이후에 3년 내에 구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지구단위 구역의 설정 및 계획 수립은 해당 지역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치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박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손괴죄는 한마디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부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먼저 형법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손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대상은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입니다. 즉 타인의 물건이면 그것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문서나 또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이든 모든 것이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런 물건들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손괴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예컨대 타인의 정원을 마구 파헤치고 나무를 뽑아내는 등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감추는 것 외에 기타 효용을 행하는 행위도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지 이해할 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동문 설치 업자가 180만 원의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자동문을 설치를 했는데 100만 원만 받고 잔금 8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도 주인이 주지를 않자 화가 나서 자동 기능을 정지시키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한편 손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못 쓰게 만들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훼손했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게 됩니다. 예컨대 서로 경계가 접한 토지에서 공사를 하던 중에 부주의로 경계를 침범해서 옆집 소유의 나무를 베어버렸다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정말 부주의로 경계를 침범한 건지 아니면 고의로 경계를 넘어와서 옆집의 나무를 베어버린 것인지는 경계가 표시되어 있던 위치나 공사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이웃한 토지 사이에서 경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형법에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죄는 토지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편 토지 사이의 경계를 표시한 그 경계표는 표지판이나 도로 또는 하천이나 수목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이런 경계표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키거나 또는 경계를 침범해서 옆집 땅에 건물을 짓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만들면 경계 침범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 침범죄라 여러분 형법에 이런 죄가 있는 줄 모르셨죠? 이렇게 만약 내 행동이 위법인 줄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연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몰라서 한 일이라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형법 제16조를 보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처벌받는 행위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라고 변명할 경우에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까요? 판례는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부지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고 하면 바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예외적으로 내가 처한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오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처벌을 면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주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형법도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살인죄, 절도죄, 폭행죄 등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행동인 줄 알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몰랐다 이런 변명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와 반대로 건축법, 산림법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특정 행위가 처벌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손괴죄에 대한 키포인트는 손괴죄는 타인의 물건, 문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등을 부수거나 은닉하거나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만 손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과실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뿐이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보험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시간엔 보험 사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보험의 정의와 종류를 먼저 소개하고 보험 사기의 정의 그리고 특세, 유형,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이란 상법은 일방이 약정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생명 신체에 관해서 불확정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업법도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 공통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 발생을 담보하는 보험의 종류에는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실손을 보장하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해 미리 약정한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입니다. 네, 보험사기란 상기한 정상적인 보험계약의 요소 중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연성보험사기형, 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성보험사기형, 그리고 약간보다 정해진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바로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보험사기는 좀 특색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가 피해자로 보이지만 결국 다수의 일반 보험 계약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회 일반에 은닉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보험제도는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 수지 균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 계산의 방식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 보험사기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산정했던 보험료 총액이 실제 지급된 보험금에 비해서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보험자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게 돼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선량한 일반 보험 계약자의 손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색은 바로 범죄의식이 미약한 점입니다. 한 실증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기 행위의 내용에 따라 응답자 24.3%부터 35.8%가 보험사기를 용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험사가 회사 이미지를 유지하고 보험사기를 색출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적당한 타협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춰서 보통 보험사가 이제 갑이다라고 해서 갑을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소 과도한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 신고 후 과거 정당한 보험금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역으로 강요해서 합의서를 받아놓고도 또 고소를 했다면서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으로는요. 생계형 범죄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의료기관의 직업윤리의식 부족과 이에 따른 방조가 이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기죄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입원 일당을 받기 위해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이 의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입원 기간이 장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 사기나 나이롱 환자 의료보험 사기가 익숙하실 텐데요. 많이 아시는 것이 바로 고의사고형, 그리고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고의로 장기로 입원하거나 차량 수리비 등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피해 과장형, 사고 발생 자체를 조작하거나 보상 대상이 아닌 사고를 보상 대상 사고인 것처럼 조작하는 허위 사고형, 그리고 보험 가입 전의 사고를 보험 가입 후 사고로 조작해서 청구하는 사후 가입형,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도난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06년 보험사기 금지 조항이 보험업법에 신설된 후에 많은 입법의 노력은 있었지만 조사 및 처벌에 집중되어 있고 예방 및 보험사의 책임, 보험사 피해 방지 방안 등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29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나 방지,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에서 보험사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인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 보험자를 기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호 부분에 관해서도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반면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보험사고 조사만을 이유로 해서는 보험금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삭감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삭감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의무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일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한 것과 달리 보험사기특별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범의 경우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요. 보험금 청구 이것만으로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보험사기의 정의와 특색 그리고 처벌 수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는 점. 보험사기는 생계형 범죄로 재범률이 매우 높고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로 보이지만 실제 보험계약자 일반에게 그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처벌되는 특색이 있는 점.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습범 또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